자, 잘 쉬셨죠? 여섯 번째 보도록 하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토지가 존재하다가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할 대상 토지가 밑에 두 개가 나온 게 있을 텐데, 대상의 경우는 끄집어내게 되면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에 나왔던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제 말소가 들어갈 텐데, 절차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줍니다.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신청하라고 통지해주게 되면,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며칠이었었나요? 대부분 다 60일이지만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입니다. 90일에 신청을 할까요? 그럼 땅주인 재정신님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잘 기억해 진짜. 자, 그럼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 말소하던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라고 배웠죠.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을 정리할 때 납부할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이 들어갑니다. 분할 측량하는 경우 수수료 다 면제해요. 그럼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누굴 위한 규정? 그것도 잘 기억해. 공무원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땅주인 어디가 있는데? 술 먹고 있는데 열받아서 돈 받으러 왔다 조 터질 걸 대비해서 돈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소하는 절차가 될 것이고, 여기 90일이에요. 말소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 바다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주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민법 공부할 때 토지가 바다가 된 이후에 다시 회복하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하더라 회복하지 못하더라 못한다고 배웠죠. 그럼 이 땅이 소유자께 아니니까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땅 아니니까. 그래서 소관청에서 회복 등록 해주게 돼 있고, 소관청 입장에서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이때는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는 측량 성과들 토대로 회복을 해주게 됩니다. 회복이 끝나게 되면 말소하든 회복하든 둘 다 공통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제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 차원인데, 하나 구별할 것은 말소할 때 며칠 내 통지하시고, 90일 내 신청하게 돼 있고, 여기는 신청 기한이 없어요. 두 개가 차이가 나서 문제가 20회 때 20일에 두 번 냈으니까 말소할 때만 90일이고 회복 등록 신청 기한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만 썼고, 일곱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 등이라만 나오는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누가 신청했나요? 신청을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부터는 소유자가 나오면 안되고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사업시행자에게는 의무가 두 개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와 신청은 별개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가 나와있고, 2번에 토지이동 신청특례 찾았어요? 그럼 신고와 신청 두 가지를 따로따로 부과시키는데, 신고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했다거나 사업계획이 변경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유일로부터 15일 내 신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토지 형질이 바뀌었을 때 토지 이동을 신청해라가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답이에요. 이 논바닥이 몰려있는 이 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뭘로 바뀔까요? 다 아파트 지으려고 지목을 대로 만들었겠죠. 그럼 이런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가 들어오게 되면 착수 신고를 며칠 안에 하시고 15일 하라는 얘기고,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계획 변경이 생겨도 15일 내 신고해라. 사업이 끝나도 15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완료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토지가 지금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답에서 대로 받겠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서 하나 신청해야겠네요. 뭐 신청해야 될까?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다 알려주고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어떻게?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신규등록, 등록취소, 분할, 합병 등 어떤 거 신청해야 될까? 직무병령이죠. 직무병령을 신청을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고,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신규등록, 등록취소, 분할, 합병 등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두 가지 뭐 따로따로 뭐가 시키는데 예외규정이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가 한 차례 있게 됩니다.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가름해 주는 경우가 한 차례가 있는데 요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만으로 가름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할 때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이때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환지 수반되는 경우만 가름할 수 있는데 환지가 수반했다는 얘기는 사업 완료 신고할 때 환지 계획서가 들어가요. 환지 계획서에 의해서 환지하기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뀐 당또저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 의미로서 가름을 해주는 것이고 무조건 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단서가 붙어야 돼. 어떤 경우만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 또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돼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가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예정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예외 규정입니다. 입주명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자격 인정을 받고요. 맨 마지막에 토지이동 시기부터 먼저 볼게요. 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은 토지이동 시기가 공사가 준공이 된때 발생한 것을 본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신청하는 시기에도 공사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이동을 미리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이동 신청에 제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신고나 변경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 이외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요. 그럼 거꾸로 표현하게 되면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만은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어서 미리 신청할 자격은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므로 아까 직무법령 배울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즉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시험을 내게 되면 요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인데 이두 개는 출제했어요. 기출 문제에서 요것만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가름하는 경우는 딱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 환지를 수반할 때만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권자에서 처음 나온다 누가 나오느냐 토지 소유자 나오고 두 번째가 밑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죠. 이제 요거예요. 1번에 이쪽은 다 누가 신청했고 토지 소유자고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요게 1번 2번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3번에 신청의 대위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신청할 토지이동이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을 대위 신청 그럽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소유자를 대신하는 규정이 즉 대위 신청하는 규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자가 이제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요. 여기 나오는 지목이 몇 개가 있느냐? 공공사업은 8개가 따라 나와야겠네요. 레디 액션 하게 되면 도하, 제구, 유수, 학철에서 8가지 지목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외우시라는 이유가 세번 써먹기 때문에 그래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 지목은 대위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으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이 공동주택을 사업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대지는 입주민 전원에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도 신청할 자격 인정받게 됩니다. 이 대표가 소유 말하는 입주자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자가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예전에 24회 때 기출을 합니다. 다음 중 대위 신청할 자격이 아닌 사람은 문제를 내서 답이 된 것이 주차 건물 관리인. 쉬웠죠? 이렇게 나왔던 기출 문제고 주차 관리인은 뭐만 잘하면 돼요? 아니, 차를 잘 세워야지, 이거. 천안 넘어오게. 그래야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대위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24회 냈기 때문에 또 내기는 껄끄러울 거예요. 양이 너무 작아서. 내게 되면 한두 집은 나올까? 나왔다 싶으시면 이 집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거잘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어려운 축척 변경 이어지는데, 축척 변경이 토지 등록 가장 어려워요. 축척 변경이란 정의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물들로 비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축척 변경에 해당 도면은 뭐만 대상이냐? 지적도만 대상입니다. 그럼 축척 변경의 경우는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대상이고 여기 2m로만 끼어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에 대해 기하시고 축척도 큰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축척 변경의 정의인데 축척 변경의 경우는 2011년까지는 직권으로만 시행하다가 법을 개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시 직권으로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지금 신청 직권 다 가능한데 신청할 당시에는 소유자 스스로가 소유자 동의서 3분의 2 가지고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럼 지금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데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상 토지가 오른쪽에 세 개가 나온 게 있을 것이에요. 세 가지의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대상 토지는 잦은 토지 등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이말 뜻은 토지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졌고 지적 공모 정리도 힘들어지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에도 축척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은 지적 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가 원칙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있게 되면 밑에 거치는 절차가 세 개가 나올 텐데 절차의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고 두 번째의 경우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며 마지막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요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세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치는 게세 개가 있고 하지만 박스 안에 단서 조항에서 줄쳐놓은 것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 거치는 게세 가지가 있는 반면에 요두 가지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빠지는데 하나는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할 당시에는 이두 가지 절차가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이 절차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은 총몇 가지가 있느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이 세개 있고 예외가 두 개, 합이 다섯 가지예요. 원칙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있고 예외도 절차가 빠지는 게 있는데 차이점 여기서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 절차 나오는 것이 이제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인데, 지적소관청이 절차상으로 동의받고 의결, 승인 받아야 되니까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지체 없이 시행 공고가 들어가는데, 시행 공고는 시행지역 시군구 게시판이나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서 날짜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공고는 며칠 이상 공고하시래요? 20일 이상이죠? 왜 20일 이상 공고하게 될까? 공고 두 글자니까 20일이에요. 뭐라고요? 공고 두 글자니까 20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절차가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가 경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릅니다. 경계점 몇 글자예요? 세 글자에 30일에 설치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내 땅이 어디까지가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소유자가 자기 땅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알면은 어떻게 알아? 아니, 옆에 땅, 내땅 어디가 경계인지 확실하게 그을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지니까 경계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요게 절차가 되는 겁니다.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 설치라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절차가 지적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 정리는 잠깐 놔두시고, 44페이지 미리 볼게요.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칠판에서 지금까지는 축척이 작은 소축적 지적도를 축척 큰거 대축적으로 바꿀 겁니다.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종전에 있던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토지의 경계가 있고, 토지의 좌표가 있고, 면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배운 대로 채워나가시면 여기다 채워져요. 축척 변경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측량 해줘. 안 하는 거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2개. 그럼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럼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죠. 경계하고 좌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새롭게 구합니다. 그럼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번은 바뀔까 안 바뀔까? 지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 둘, 셋. 이걸로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봐요. 자, 지번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보자. 빨리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가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비읍번인가 나온 게 있을 텐데 그거 세번 나왔습니다.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나중에 축척 변경 나갈 때 지번 바뀐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실 겁니다 라고서 했었는데 그 기억은 나세요? 예. 노래도 있죠? 누구를 원망해? 아닌가? 자, 그럼 지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죠. 지번 어떻게 부여하나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지번도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 바뀔까 안 바뀔까? 지목도 현황대로 다시 부여합니다. 축척 변경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다 바뀌다 보니 일로 들어와서 축척 변경 총몇 가지가 있더라? 대상이 다섯 가지죠. 원칙이 세 개,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절차가 빠지는 게 있더라. 절차가 빠지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요거는 면적밖에 안 바뀌는 게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이걸 세번 하고 책을 봐야지 뭔 말인지 알고 이해가 되는데 이걸 세번안 하게 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대상이 총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 원칙이 세 개, 예외가 두 개. 원칙 세 개, 절차 다 거치는 건가요? 그럼 다 바뀌는 것이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적밖에 안 바뀌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44페이지에 토지표시 결정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44페이지 토지표시 예 토지표시 결정 맨 꼭대기 찾았어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측량 후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한다.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되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몇개 있었어요? 절차가 빠지는 게? 두 개에서 이두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되 면적만 새로 정해야 한다. 이게 이어져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세번안 하고 그냥 봤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원칙이 몇개 있고 세 개, 예외가
2개 원칙 3개 절차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몇 년밖에 안 바뀌는 대로 기재하고 넘어오시면 같이 만나는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시 43페이지 넘어가서 원칙은 다 바뀌는 게 원칙인가요? 다 바뀌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럼 새로 만들었다는 게 대장이 옛날 거 하나, 새로 만든 거 하나 두 개가 될수 없으니까 옛날 대장은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 없어질 대장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 바뀐 지번, 바뀐 지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요.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 그냥 버려라, 빨아버려라. 다 없어지고 정리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측량도 해봐야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축척병력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예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3번이에요. 43페이지에. 3번에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 보고 측량 등은 계속하실 것, 정지하실 것, 정지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 보고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축척 변경이 의결이 있으면 가능한 예외는 있지만 예외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지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 이말 뜻은 다 새로 만들 거니까 굳이 옛날 사항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 지번별 조서란 말 나오는데 여기까지 일단락이에요. 일단락이고 지번별 조서부터 별개 문제인데 면적을 측량한 결과 면적이 일치하면 좋으려면 면적이 달라집니다.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증가한 사람은 땡 잡은 게 아니라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지마다 면적의 증가 감소한 현황을 적은 서류를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고 조서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 들어가는데 면적 증감 처리는 밑에 보니까 돈으로 합니다. 그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청산금 산정해서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인데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자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불청산 합의, 즉 동의가 있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측량 면적이 허용 면적 이내가 나오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다요. 허용 면적 이내, 허용 어체 이내 이런 말은 면적이 일치하다 보니까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외 규정인데 이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청산금을 지금부터 누가 결정하느냐, 언제가 기준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넘어갑니다. 청산금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청산금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 변경 위원회예요. 여기 소관청 들어갔던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축척 변경은 소관청이 시행을 하지만 청산금 결정 권한은 축변이 있는 겁니다. 왜 축변이 넘겨버렸을까? 청산금을 내고받을 자가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자가 내고받을 청산금을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테니까 소유자 니네가 내고 소유자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으라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축척 변경 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왜 청산금 이렇게 맞냐고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니네가 뽑은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싹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척 변경 위원회가 임시위원회예요. 소유자 대충 모아놓고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자료를 다 알까요? 가격을 다 지정낼 모르다 보니까 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에서는 토지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역을 소관청 입장에서 축척 변경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위의 권한이에요. 지네가 가격을 조사했으면 결정에도 좋으련만 결정권만 싹 넘겨버린 겁니다. 머리 좋지 않나요? 이 공부 끝나게 되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걸 알아요. 소관청이 진두지휘하면서 축척변경 시행이 나오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부분은 싹 빠져나와요. 가장 민감한 게 뭔가요? 돈은 싹 빠져요. 싹 빠지고 여기에 누가 껴들어오느냐? 축척 변경 위원회 껴들어오는 그것만 잡아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방법의 경우는 이제 지방별조수의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필지별로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청산금을 산정하게 된 경우 내역서가 소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징수 지급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청산금을 공고하는데,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알수 열람하는 것이 기간입니다. 공고가 지금 몇 번째 남았어요? 두 번째 남았죠? 시행 공고는 20일, 청산금은 15일이에요. 두개 비교하시고, 공고가 있게 된 공고 날로부터 다시 20일 내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불만 없는 경우는 3개월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 압류 들어올 것이며, 받을 자의 경우는 불만 없는 경우 6개월에 받으면 됩니다. 6개월에 받을 자가 거소를 모른다거나 또는 수령 거부 시에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거반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액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돈 지자체 수입, 부주택시에 부담하는 것이 마지막 차원인 반면에, 지금처럼 잘 내고 잘 받으면 좋으련만, 청산금에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어디다 제기하느냐? 돈 내란 자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죠. 소관청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의가 들어오자마자 소관청은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사안 회부시켜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이의를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항을 다시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 청산금 파트만큼만은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축척변경위원회. 이거 자꾸 들어가시면 말이 풀릴 것이고, 이제 마지막 차원이 청산금 납부나 수령 이의는 누구 기준이에요?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가 받는 거죠?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받는 걸 납부, 내줘야 받겠네요. 내주는 걸 지급. 같은 의미예요. 그럼 납부나 지급 이두 가지가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고 규정을 했고, 이때 기준으로 지적 대장을 정리하면 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여기 출발점만 잘 잡아놓으시면 여기 쉬워요. 의외로 청산금 누가 결정한대요? 축척 변경 위원회.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달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축척 변경 일련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이제 구성이랑 기능 나오는데, 구성은 먼저 위원회들 자격이에요. 위원은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전문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로 하야한다.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단서 조항은, 단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해서 위원회 구성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 나오니까. 그다음에 위원장의 경우는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되며, 그다음에 기능의 경우는 4개가 나오는데 3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시행 계획이죠. 시행 계획 첫 번째 요거예요. 시행하기 위해서 동의받고 의결을 거쳤죠. 여기 시행 계획의 의결 첫 번째 한번 나온 것이고, 네, 두 번째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니까 필지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이랑 청산금의 결정은 축변이 권한이 될 것이고, 이의신청은 누가 어디로 하더라?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했죠. 하지만 이의를 결정한 것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 변경 위원회니까 요게 세 번째 권한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청산금은 누가 담당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 요거만을 2개 뽑아냈잖아요.
조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 위원회 요거만 잡아놔도 기능은 대충 이해가 되니까 우리 잡아놓으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나누셔야 돼요. 공부할 때 이쪽이 1단락, 이쪽이 2단락. 이쪽이 1단락은 대상이 몇 개가 있고 5개.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 절차를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몇 명만 바뀐다 잡아내시고 이쪽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 자꾸 쭉 달고 들어가시면 내용이 풀리니까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좀세번좀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 토지 이동까지 설명드렸고 46페이지에 이제 측량 파트인데 측량의 정의가 나옵니다. 측량의 종합적인 정의예요. 이 측량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한 파트예요. 지적 측량 파트만 배웠는데 줄은 치지 마시고 그냥 읽어놔 볼게요.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을 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 사업에서 요구되는 도면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게 측량의 종합적인 정의입니다. 이걸 배우는 게한이 중에서 하나만 배워요, 우리는. 종류 보니까 측량 다섯 개가 나와 있죠? 이 중에 배우는 게 지적 측량만 배우는 겁니다. 한 파트만. 근데 그거 하나 하고 첫 번째 기본 측량 두 개만 이해하세요. 1번 드릴 텐데 두 개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본 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하나는 뒤에 나올 테니까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공공 측량을 줄치지 마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 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겠대요? 공공사업이죠? 아, 그 공공사업용 토지 몇개 있었어요? 8개. 참 짧다. 그죠?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아니 뭐 오래 했어야지 잊어먹지. 아까 한 시간 전에 두 번을 떨었는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가 공공용토지 아닌가요? 이런 사업할 때 측량하는 것을 공공측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따로 읽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적측량 우리가 배우는 측량인데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한 경우에 얻는 결과는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구하는 것이 지적 측량을 실시한 효과가 되고 네 번째 수로 측량은 숫자가 물숫자입니다. 해양의 수심, 지구 좌기, 중력, 지형, 지지대 측량과 그 다음에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측량할 때가 수로 측량에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은 위에 나와 있는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수로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측량인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거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측량만 기억하시고 한번 써먹을 겁니다. 기본 측량은. 근데 측량 기본 계획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측량 기준점. 측량 기준점이란 종류가 크게 세 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국가 기준점이 있고 또 하나가 공공 기준점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적 기준점이에요. 근데 지적 기준이 나오고 있는 계기는 알아야 되니까 써드린 건데 국가 기준점이랑 기준점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공공 기준점이 있고 세 번째가 지적 기준점이랑 기준점이 있더라. 국가 기준점의 경우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지점마다 설치하는 기준점이 바로 국가 기준점인데 읽어보게 되면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측량 기준점 중에서 국가 기준점이고 누가 설치했대요? 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공공 기준점은 공공 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기준점을 공공기준점이라고 부르며
지적기준점의 경우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지적순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데, 지적기준점의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동호점 세 가지가 나눠져요. 근데 국가기준점의 경우는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국가기준점의 종류는 삼각점이나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준점이나 기준점이 있고, 유선기준점이나 기준점이 있고, 통합기준점 등등 해서 다 이게 다 국가기준점이고, 공공기준점의 경우는 두 개가 따라 붙는데, 공공 삼각점이 있고, 공공 수준점에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삼각점이라는 얘기는 토지측량을 삼각점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주변에 이제 해양이 있죠. 수심을 잰다거나 이 평균 수면 잴때 쓰이는 기준점 수준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준점은 앞에 뭐 붙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삼각점 나왔고, 공공기준점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공자가 붙어 있죠. 공공 붙어 있어. 요건 무슨 기준점? 공공기준점 묶어내시고. 왜냐, 이거 설명 한번 가볍게 드린 이유가, 24회 때 다음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위성 기준점을 설치한다거나 공공 삼각점을 설치하는,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공공 기준점 앞에 뭐가 붙어 있고, 공공 기준점 붙어 있고, 지적 기준점은 재미없게 다 뭐가 붙어 있느냐? 지적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지적. 그럼 지적 붙은 건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 공공이 붙으면 공공 기준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국가 기준점, 이렇게 세분하면 나눠질 테니까 시험을 나오는 것은 이걸 물어봐요. 근데 지적 기준점은 누가 설치한대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인데, 뭐를 통해 만들었대요? 국가 기준점을 통해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채워나갈 것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고려점, 지적동호점 세 개가 나오는데, 우리 지적은 몇 차원 지적인가요? 2차원이죠. 그래서 다 똑같이 따라 붙는 말이 수평 위치, 수평 위치, 수평 위치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적삼각점 뭘 통해 만들었느냐? 지적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 되는 것이고, 더해 나가는 거예요. 지적삼각보조점은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을 통해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삼각보조점이며, 지적동호점의 경우는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 플러스 지적 삼각 보조점 플러스 다른 지적 도근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 지적 도근점인데, 어떻게 해야 쉬워지느냐? 대한민국이나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국가 안에 속해 있는 대전시가 있을 거예요. 대전시가 넓어요, 좁아요? 넓으니까 대전시를 구로 먼저 세분을 했고, 구가 넓으니 또 다시 동으로 세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세분하듯이 기준점도 국가 기준점에서 한 파트 떨어져 나온 것이 지적 기준점이에요. 이 중에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고, 요걸 세분하면 지적 삼각 보조점, 또 세분하면 지적 동호점 세분 들어오다 보니까 저세분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점점점 더해 나가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요 기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감각적으로 얘는 뭐를 통해 만들었대요? 국가 기준점. 얘는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 얘는 국가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다른 지적 도근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 도근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별표 넣으시고 측량 대상이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24에 나왔고 22에 나왔고 계속 내니까 잘 물어봐요. 물어 나오면 요 서비스 문제예요. 말이 이어지면 따로 외울 필요가, 말이 안 이어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복구 측량이라고 부르고, 신규 등록할 때는 뭐라고 부르더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분할 측량, 합병할 때, 이거 봐. 금발에 나와야죠. 영혼의 지배가 있으니까 합병할 때 합병 측량 따라오면 안 돼요. 합병을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이라고 부르고,
축척 변경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축척 변경 측량. 줄 치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닌가? 줄 치세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시 측량이 필요할 때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까지는 말이 쭉 이어지니까 시험을 안 내요. 복구할 때 무슨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아니, 이걸 누가 틀릴까? 그러니까 이건 안 주고, 내게 되면 8, 9, 10, 11, 12, 여기서 문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8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9번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가 검사 측량이라는 말씀, 요건 말이 이어졌죠. 10번째의 경우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나 표석의 설치를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기초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요 3개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측량할 때가 기초 측량인데 요 지적 상악점만큼만 돌로 돼 있어요. 요건 쇠로 돼 있고. 다녀보시면 화강암으로 왜산 정상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돌 가로세로 20cm에다가 열십자만 들어놓은 다음에 산 정상에 국가 중요 시설물 써놓은 거본적 있어요? 그게 삼각점이에요. 그게 삼각점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 가서 그거 뭐 했어요? 그 돌멩이에다가 산 정상 올라가서 돌 털고 막 털고 막 그랬지 신발. 나만 그랬나?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닦고 내놓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발 털다가 돌멩이 깨지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 벌금사회예요. 얼마짜리라고요? 2년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부로 돌 털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돌 깨지면 처벌받아요. 아닌가? 돌도 깨질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 허리 손으로 깬적 있어요? 여름에 창문 열어놨더니 목인지 팔인지 하나 들어와가지고서 아씨 걸리적거려가지고 잡으려고서 이렇게 앉아있길래 운전하다가 탁 쳤어요. 이렇게 탁 쳤더니만은 손 살기가 했는지 자동차 허리가 쥐익 깨지더라고. 거기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충격 가자마자 쭉 가가지고 아이씨 된장 맞아 그래가지고서 자동차 허리 20만 원 주고 가른 적이 있는데 이거 된장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목이 들어오면은 문 열어놓고 야가가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그 깨지듯이 돌도 깨지면 처벌받으니까 그돌 두들기지 마세요. 얼마짜리라고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아, 웃자고 하는 게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땅바닥에 설치하는데 지적상악점은 돌로 돼 있어서 표석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이두 가지 동그란 쇠를 땅바닥에 박아요. 그리고 표지를 말쓴 거예요. 그럼 표석이나 표지 설치할 때를 뭐라고 부르더라? 기초 측량인데 기초 측량은 앞으로 20분만 기억하고 계세요. 몇분 동안만? 번호가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20분에 물어볼게요. 아, 무서워. 너무 짧아서. 그래서 20분에 기억하나 봐야지. 그 다음에 11번째 경계점을 지상에 보고 남에 있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경계보건 측량을 하는데 내가 집을 짓고자 할때 또는 옆에 땅이랑 경계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데 지적 현황 측량은 내 땅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있다 가정을 할 경우에 여기 실제 땅이에요. 아, 도면상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도면상에 내 땅이 5번 토지 대가 있는데 이 땅이 실제 토지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번이래요. 그럴 경우에 이 건물 위치가 도면에 어디 있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 위치는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기가 측량이에요. 도면상 경계하고 지상물, 건물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을 불러서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하시고. 13번째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지적 제조사 측량을 말씀하는데 이 13가지가 지적 측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거의 2년 단위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이거 보너스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측량 절차 별표 놓으시고 여기는 거의 매회 나옵니다. 거의 측량 내는 데가 여기예요.
측량은 나오는데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오라고 나온다고 강조한 부분만 잘 외우시면 돼요. 측량의 경우는 이제 의뢰가 들어가면 측량이 게시가 되는데 측량 의뢰할자가 누구냐에서 먼저 의뢰인이 나옵니다. 측량 의뢰권자의 경우는 의뢰인들은 토지 소유자가 측량 의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측량 의뢰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대위 신청인 다 측량 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할 당시에는 의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의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의뢰서의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의 경우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말로 대한지적공사, 지금 말로는 대한지적공사라고 안 부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불러요. 용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로 공사에게 의뢰한다거나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이두 명을 측량 수행자라고 부르는데 의뢰 시에는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물어봐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측량 수수료 수입증치로 낼까 수입인지로 낼까? 수입 인지증치 하나 둘 셋. 네,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이라고. 수입인지는 국세고 인지가 증지가 지방세죠.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 대한 저 한국 국토정보공사하고 측량업자가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현금이란 얘기예요. 현금을 내게 되어 있는 선불일까 후불일까? 예? 네, 그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실무상 선불로 받습니다. 실무상 선불로 받기에 이제 규정을 정해놨는데 자치규약으로 왜 그랬느냐? 한국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잘안 낼라 그러잖아. 또 우수리 떼낼라 그러고. 그래 그게 문제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에 경기가 이게 아닐 텐데 그러면서 막 측량 잘못했다 돈안 내게 되고 머리 아파지니까 이제 미리 받아버려요. 미리 받고 측량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측량할 때는 소유자 부릅니다. 구경하라고 입회시킨 다음에 측량을 하고 나서 측량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짜관계 아니라 옛날에 측량 수수료 뭘로 납부합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측량 수수료 현금으로 누가 이렇게 납부해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의뢰할 측량이 의뢰가 있는데 의뢰 안에서 소관청 직권 측량이 들어가게 되면 측량 비용 징수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데 여러분이 신청할 토지 등을 신청을 안 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했을 경우에 그 비용 받으러 와요. 30일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납부 안 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 분야에 따라서 강제 징수합니다. 그럼 돈 내시죠? 그랬더니만 토지 소유자가 나 측량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가 한 거니 돈못 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용히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조용히 갔다가 3일 후에 행정우편에 날라옵니다. 귀하 토지에 대해서 압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 안 받는 거다 한 차례 있다 그랬어요. 뭐 공무원 주어 터질까봐 면제해준 거참 짧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비용 징수할 수 없다. 그것만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고 의뢰가 들어오기도 의뢰받은 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측량 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하고 측량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측량 계획서 안에는 측량 지역, 측량 기간, 측량 방법, 수수료 명시해서 이제 측량 들어가는 게 절차인데 수수료 깎아줄까요? 안 깎아주죠? 근데 한국 사람을 보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게 백화점 같은데 큰데 가서 깎아달라는 말을 못해. 찍 금액 대고서 다 내고 나오는데 시장만 가면 이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 이상하게. 아 할머니 좀더줘 뭐 이게 깎아 좀 난리를 치는데 아닌가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큰데 가면 약해지고 약한 데도 그때 커지는 게 한국 사람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갈 당시에 면세점에서 마누라 백을 하나 사면서 아니 뭐 놀래지 마시고 친구랑 둘이 놀러 가라고 이렇게 허용을 했으니까 친구랑 둘이 가서 중국 3박 5일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 마누라 안 데려갔잖아요. 입이 좀 삐져있더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게 사지가 멀쩡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점까지 백을 하나 샀는데 신상이라고 안 깎아준대. 그래서 대놓고 흥정을 했죠. 거기서 요 깎아주면 사고 안 깎아주면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대. 신상이라 10% 깎아주면 내가 사고 10%안 산다 그랬죠. 10%도 몇만 원 내니까. 그래서 안 깎아주라고 안 사고 딱 돌았으니까 아 손님 이러시면 안 되고 잠깐 오시라는 안 되는 게10% 깎아주더라고요. 깎아가지고 사가던데 그러니까 제 친구 옆에 있다가 너 같은 종자는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안 깎아주는 거 있어요. 말하면 다 깎아주는 거지. 깎아가지고 10% 면세점 바로 깎아가지고서 결제하고서 가져온 게 있었는데 말 잘하면 다 깎아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굴하면 안 돼. 깎아줘도 깎더라도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해주면 사고 안 사면 안 사요. 가게 오셔 돌아서면 바로 잡아요. 아닌가? 요즘에 누가 산다고 잘 이런 고가 안 사니까 그냥 딱 냄새만 풍기면 다 깎아주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깎으세요. 제일 잘 깎는 데가 어딜까? 제일 만만한 데가 이마트하고 저기 롯데마트예요. 밤 10시에 가면은 다 깎아버려 그냥. 자 먹는 거 사놨죠? 열심히 이제 오늘 나오면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후려쳐가지고서 뭐 반값 안 사. 4개 하나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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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에서 하나 사는 게 그럼 10시에 주더라고요. 장은 제가 봐요. 우리만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흥정 다 하고 사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깎냐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오늘 지나 버릴 거 아닌가요? 마트에서 만드는 음식은. 그러니까 오늘 가서 흥정 다 하면은 다 주더라고. 어쨌든 간에 요 계획서 언제까지 내려요? 다음 날까지 어디로 내려요? 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는 측량 들어가는데 여기 날짜를 외우셔야 됩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 동안 측량하느냐? 5일 동안 측량하게 되고, 측량하게 되면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4일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측량만 하게 되면 며칠이고, 5일, 검사만 하더라, 4일, 같이 하더라, 더해서 9일 되는 거예요. 그럼 측량 검사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예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얘기인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당시에, 기준점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얘기는 요 기준점 요걸 매설하기 한 경우예요. 요거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있고, 또는 검사할 때가 있는데 측량 검사할 당시에 날짜는 똑같습니다. 기준점이 15점 이하까지는 매출을 주고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15점이 며칠인가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17점을 설치하려고 측량하는 경우 며칠 걸릴까? 일단 15점이 4일이죠. 몇개 초과했어요? 빼니까 2점 초과했죠. 4점마다 1일씩이니까 다시 또 하루 줘서 며칠 되더라? 5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기준점은 이번에는 22점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할 때 며칠 걸릴까? 또 따져가면 되겠죠. 15점 며칠이고 4일에다가 빼니까 7점. 7점에서 다시 4점에 대해서 1일 빼니까 3점에 대해 다시 또 1을 총 6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실 것. 측량이랑 검사가 하나의 별개예요. 여기서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같이 하면 9일 그랬죠. 그럼 측량 검사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얘기예요. 그 기준점 구할 때도 측량과 또는 검사니까 하나가 아니라 별개예요. 별개인데 측량하는 기간도 이 기간이고 검사 기간도 이 기간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처럼 측량만 물어보게 되면 며칠이에요? 5일이죠? 측량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10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니까. 아니 저것도 뭔... 자 그럼 여기도 측량 기간이 며칠? 6일이죠? 측량 플러스 검사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곱하기 2에서 10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자 측량 기간 며칠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죠? 검사 기간 4일이에요. 그럼 측량 검사 하나가 아니라 별개란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할 측량을 하던 신규등록 측량하던 등록 전환 측량하던 전부 다 1로 가는 겁니다. 5일 또는 4일로 가는데
기준점 구할 당시에 일로 오는 거예요. 조 기준점 구할 당시에는 기준점 구할 당시에는 측량하는 기간도 이 기간이고 검사 기간도 이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측량은 측량 검사하기 다르지만 여기 똑같아요. 그럼 측량을 물어보게 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도 이 기간이고 둘다 하는 경우 더해서 두번 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냥 7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분하면 되니까 일단 측량 기한 기준점 정리할 때 기준점 15점이었나 며칠이고 초과하는 경우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간다 기억하시고 이게 법에 정해준 기간이며 이거와 별도로 당사자 합의로 측량할 때는 합의나 기획을 통해 측량할 당시에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고 정한 것이 측량 기간입니다. 여기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작년 문제에서 합의로 가는 경우 측량 기간은 5분의 3, 검사 5분의 2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여기는 시험에 잘 내니까 반드시 암기해놓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가 나옵니다. 이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검사받게 돼 있어요. 검사권자는 원칙이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경계, 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는 겁니다. 시험을 내는 이것도 잘 나와요. 이두 개를 뺀 나머지는 검사 받은 다음에 성과도가 수일 내에 갈 것이고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고 끝나는 것이고 검사 안 받은 성과도는 교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인데 시험을 내는 건두 군데예요. 기관하고 검사 안 받는 거. 경계보건 측량 검사 받는데요. 안 받죠?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 경계보건 측량할 때 부정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검사 안 받다 보니까 실제 땅에 측량하러 와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경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경계 알아야지 50분 일 때도 건축서 만드니까. 네, 경계보건 측량하러 왔을 경우에 아예 대놓고 요구합니다. 옛날에는. 측량 기술자들이 용돈 좀 주세요. 측량 잘해드릴게요. 이 말을 해요. 대놓고. 용돈 주게 되면 장대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장대가 누워. 이제 갔어요. 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을 강화시켜가지고서 측량하다 대가 받다 걸리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금은 워낙 투명해져가지고서 측량 성과도를 보게 되면은 측량 성과대회 측량은 3명이 한 팀이거든요. 3명 이름, 직책, 사진 다 나와요. 누가 측량했는 이름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참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MBC 9시 뉴스에서 한번 다루기를 아니 측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대한지적공사 그 당시에 관계자가 눈을 가리더라고요. 눈을 가리고서 용어를 말을 바꾸더라고. 측량을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측량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 그날 뭐 날씨 때 바뀔 수도 있고 숙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측량할 때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조금씩 바뀌어서 오차를 주기는 해요. 근데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이건 장난친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가리고서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가렸겠죠? 아, 정당할 경우는 얼굴 내놓고 찍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쨌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투명해졌으니까 믿고 측량을 맡겨도 됩니다. 어쨌든 시험 내는데 여기하고 여기예요.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정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측량의 방법과 구분 여기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